항만 개발 현장 등에서 나오는 사토를 야산의 무단으로 버려온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소금기를 잔뜩 머금어 재활용도 안 되는 흙인데 피해 면적이 상당해 경찰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덤프트럭 행렬이 먼지를 휘날리며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흙을 쏟아붓습니다. 대형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 그냥 야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면입니다. 북한 재개발 공사장 등에서 나온 뻘 섞인 흙들로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해 정식 허가를 받은 사토장으로 가야 될 물량입니다. 이 북한 등 인근 개발 현장에서 나온 사토들로 보시다시피 이곳 임야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설 폐기물들도 섞여 있습니다. 쪽으로 내려갔던 물길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폭통하는 차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붓들이 이 좁은 도로에 지금 들어오면서 먼지를 얼마나 날려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정말로 막 숨쉬기도 힘든. 확인된 피해 면적만 1400여 제곱미터. 이 높이는 평균 3m에서 많게는 5m에 달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산 소유자가 복토 작업을 명목으로 사실상 불법 사토장을 운영한 겁니다. 건설업체는 통상 사토를 처리할 부지까지 확보한 뒤에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몰래 버리면 사토 처리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영농을 위한 복토로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간 허가는 취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기관의 중지 명령에도 덤프트럭은 지금도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